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포럼 복층 현장을 소개해 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총 4개 동이고요. 31세대 주차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복층은 총 8세대가 나와 있는데 7세대는 지금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되고요. 여기 단 한 세대만 남아서 4억 초반으로 할인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역세권 현장인데요. 운정역이 도보로 10분이며 이동이 가능하고요. 운정 스타필드 25년에 생기는데 거기랑 이마트가 다 차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정 호수공원도 도보 10분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문화적인 인프라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제가 봤던 복층 중에 좀 탑3 안에 꼽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보러 올라가 보실게요.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에 키 큰 장에 지금 3개장 들어가 있고요. 예쁜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괄 소등 같은 위치에 있고요. 사면도 슬라이딩 중문까지 깔끔하게 설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완전 대형 거실이에요. 와, 진짜 크다. 제가 파주에서 복층에서 봤던 거실 중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거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크네요. 아파트로 치면 거의 60평대에서 나오는 큰 거실이고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걸음으로 하면 제 키가 163이거든요. 네. 반올림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넷, 다섯, 여섯 걸음을 하고도 남아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가. 아, 엄청 크네요. 진짜. 여기에 대형 소파를 두고 뒤에 이제 하얀색 블라인드 설치하시면 굉장히 예쁜 인테리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TV도 대형 한 100인치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실링팬 들어가 있고요. 간접 조명 주변에 예쁘게 브라운 톤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그리고 양창이 최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오늘 비가 와서 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닥 재질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저는 헤링본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게 헤링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훨씬 더 고급스럽죠. 너무 넓고 너무 약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인데요. 자, 그리고 여기는 주방인데요. 네. 주방도 대박이죠. 이쪽부터 수납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다 수납장입니다. 아래쪽. 여기에 이제 디귿자역 아일랜드 식탁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식탁 자리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식탁을 두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대형 주방창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우드톤으로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 아래는 블랙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되게 고급스러워요. 비싸고 느낌이. 고급스러워. 네. 약간 궁궐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식기세척기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부 인덕션. 하이라이트네요. 네. 하이라이트 때문에 전용 용기 따로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요거는 원래는 옵션이 아닌데 지금 복층에 여기 8세대 중에 딱 하나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네. 요거는 드린다고 합니다. 오, 진짜요? 대박이죠. 색깔 조합도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네. 네. 주방 베란다고요. 여기 워시타워 올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널찍한 수납 공간 짤 수 있는 공간까지 네. 마련되어 있고요. 창도 엄청 크고 널찍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중문이 좋다. 또 있어요. 이렇게 문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자 이제 안방인가요? 네. 와, 진짜 벽면도 다 벽지가 아니고 웨인스코팅으로 다 해놨네요. 자, 여기는 또 방이 4개이기 때문에 각방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과 대형 창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방도 똑같이 고급스러운 요 바닥 재질로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붓박이는 서비스인가요?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붓박이도 다 지금 시공이 되어 있어요. 와. 장도 안에도 굉장히 알차게 큰 장, 반장, 이불장까지 밑에 서랍장까지. 와, 인테리어 좀 맞췄네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도구욕실이고요. 도구욕실은 뭐 샤워보다는 간단하게 겹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화장실이 3개거든요. 3개라고요? 네. 저건 없어도 되는 화장실. 자, 부부 욕실 하나. 네. 가면은 또 욕실 어딨지? 자, 그럼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욕실 두 번째 욕실입니다.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요.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 바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손 씻고 들어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답게 샤워부스 마련되어 있고요. 네. 투명하지 않고 약간 블랙톤이어가지고 흑경 느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드톤이랑 약간 그레이톤이 섞여 있어서 화장실도 되게 럭셔리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와,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 포인트 보이세요? 우드? 오! 수건걸이. 야, 그리고 이거 너무 세세하게 진짜. 여기도. 휴지걸이랑 이거는 뭘까요? 야, 뭐야 이거? 이거 뭐 구하는 거지? 뭔가 되게 뭔지 모르겠지만 유용해 보여요. 비데까지 다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대박이네. 그리고 여기는 1층의 두 번째 방인데요. 사실은 여기가 파이브룸이었는데 가변형으로 방을 크게 텄어요. 어? 잠시만요. 오, 안쪽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방을 좀 크게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크네. 그쵸? 여기 진짜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방이랑 뭐 TV랑 다 놓고 원룸처럼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크네. 창문도 두 개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완전 좋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네. 자, 아래층에는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2층 올라갈 건데요. 계단 너무 견고하지 않나요? 견고하고 벽에도 와, 파벽 인테리어. 이 밑에 다 공구리 작업해가지고 되게 견고하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2층 복층 공간이고요. 네. 복층 공간 거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거실의 주방 공간이고요. 네. 간단하게 라면이나 가벼운 레토르 음식 정도는 해먹을 수 있게 두 구짜리 하이라이트와 개수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어, 이것도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뭐 안 드리면 서운하죠. 대박이죠? 네, 상부장, 하부장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또 수납장이 엄청 깊숙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냄비라던가 라면, 뭐요? 햇밥 이런 거 넣어주시고, 저번에 제가 손님을 한번 만났는데 자녀분이 2층을 쓰면 안 내려올까 봐. 네. 겁이 나서 그게 여기를 걱정이 되신다고?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자, 그리고 창문이 여기도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양창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뭐죠? 보일러 깔려있고요. 아, 좋습니다. 거실이랑 방이 두 개잖아요. 네. 에어컨이 각 방에 거실에 다 있습니다. 아, 다 있다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총 6대 인장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5층에 에어컨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없죠. 네. 야, 여긴 테라스도 있고 널찍하네요. 테라스가 대박이에요. 엄청 넓고요. 와. 와, 바닥에 데크까지 다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탑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따로 이제 방에 대는 시야가 별로 없어요. 네. 다 옥탑이기 때문에. 네. 바베큐 파티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는 복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방 두 개가 사이즈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와, 시스템 에어컨 진짜 들어가 있네. 저게 또 보이시나요? 각방 온도 조절기. 야. 이게 복층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죠? 창문도 대형으로 나 있기 때문에 채광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천정에 머리도 닿지 않습니다. 와, 진짜 높습니다. 역시 복층은 파주네요. 아주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복층 두 번째 방이고요. 방 사이즈가 아까 대칭으로 똑같이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네. 여기는 조금 짜투리 공간들이 많아요. 여기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화장대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바닥에도 지금 넓은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옷방이나 약간 짐이 많은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도 시스템 에어컨 보이시나요? 거실에? 네, 저기도 있고요. 마지막 화장실. 네. 진짜 세 번째 화장실이네요. 네, 여기는 세 번째 화장실이고요. 2층, 복층의 욕실입니다. 여기도 약간 살짝 첨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 끝으로 왔는데도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웬만하면은 머리 닿지 않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남자분들은 여기서 샤워하시면 돼요. 조금만. 근데 피디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자,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포룸 복층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곳은 2층에 보일러와 시스템 에어컨이 모두 깔려있는 약간 엑기스 현장이고요. 분양가도 4억대로 저렴합니다. 빨리 문의 주셔야 하나 남은 세대에 선점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